안녕 얘들아. 자, 이번 시간에 자 92번 하도록 할게. 2차 함수 fx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얘를 만족하는데 뭔 느낌인지 알겠지? x는 4대칭이지? 얘를 더하고 2로 나누는 거 대칭. 그러면 뭐 x는 4를 기준으로 해서 대칭축이 되는 거잖아, 그치? 자, 함수 n에 대해서 fn이 공차가 3인 등차수열 an의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과 같을 때,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 그러면 fn을 먼저 한번 해볼까? fn은 공차가 3이래. 자, 2분의 n 2a 그지? 플러스 n 마이너스 1 3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얘는 2분의 3n제곱 그지? 2분의 3n제곱 그 다음에 2a 마이너스 3 있으니까 2분의 2a 마이너스 3 맞니? 2a 마이너스 3n 요렇게 되잖아. 근데 이제 얘는 보면 자 fx를 이렇게 놓을 수 있잖아. p의 x-4의 제곱 플러스 q 이렇게 둘 수 있잖아. x는 4 대칭이라니까 2차 함수는 얘를 fn으로 바꾸면 p의 n-4의 제곱 플러스 q고 쟤랑 같아야 되거든, 그치? 그래서 p는 2분의 3이야. p는 2분의 3이니까 p는 2분의 3. 됐지? 그리고 p가 2분의 3이고 일단 그럼 2분의 3에 n-4의 제곱 플러스 q인데 알다시피 우리가 지금 16 2분의 3 곱하기 16 하면 1 8 8 3 24지. 그러면은 24 플러스 q가 뭐가 돼야 돼? 0이 돼야 돼. 우리 얘기 많이 했지? 그 등차수열의 합은 첫째 항부터 등차수열일 경우에 어떻게 한대서? SN은 AN제곱 플러스 BN까지 랬지? 여기 있으면 안 돼. 첫째 항부터 등차수열의 합은. 그래서 여기에서 첫째 항, 그 N 1차, 2차는 그대로 있고, 그지? N의 2차, 1차. 그리고 나서 여기서 16 곱하기 2분의 3 하면 16 곱하기 3 하면 그지? 24가 되잖아, 그지? 24 더하기 Q는 0이 돼야 된다. 이거 꼭 알고 있어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Q는 마이너스 24가 되는 거지. 자, Q는 마이너스 24가 된다는 말이었어. 이해 됐지? 그럼 이제 여기다 넣자고. 이거 넣어서 계산만 해주면 돼. 이거 상수항이 0이 돼야 된다라는 걸로 Q를 구한 거야. 자, 여기 2분의 3 Q는 마이너스 24 마이너스 24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2분의 3에 그지? 2분의 3에 N제곱 마이너스 8인데 마이너스 12N 플러스 이제 없어지는 거지. 그럼 그치? 그러면 자 fn은 2분의 3 n으로 묶으면 n 마이너스 8이 되나? 1, 4, 12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프가. 그러면 그래프가 어떻게 되느냐? 뭐 어차피 0부터는 필요가 없으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되겠지. 이런 식으로 얘가 8이 되겠고 얘는 이제 4가 되겠지, 그죠? 2분의 3n n-8이니까. 근데 지금 뭐라고 했니? 절대값 붙이는 거거든. 아,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요렇게 되는 거지. 요렇게 됐니? 그러면은 요 4일 때
정점이지. 그러면 이제 요 계속 증가하다가 요 감소해야 되잖아. 절대값이 감소하려면 어디서부터? 자, 4가 5보다 크지. 그지? 4가 5보다 크고 5가 6보다 크고 4 5보다 크고 5도 6보다 크고 6도 7보다 크고 7도 8보다 크고 8은 9보다 작고. 그래서 승립하도록 하는 자연수계의 최대값은 7이 되는 거지. 그지? 자, 무슨 말인지 알겠지? 4는 5보다 크고 5는 6보다 크고 6은 7보다 크고 7은 8보다 큰데 8은 9보다 작아. 그래서 답은 이게 되겠다. 뭐 특별히 어려운 것도 없지. 여기서 상수항이 없어져야 된다는 걸 꼭 기억해 두고, 알겠지? 그렇게 하면 되고, 항상 얘기했듯이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